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연에서 활약한 요리사들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인기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백 대표와의 협업으로 지난해 재탄생한 예산시장도 새삼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예산시장의 신축 공사가 마무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방문한 예산시장. 지난 4월부터 6개월간의 오픈스페이스 공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페이스는 방문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약 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으로 예산군은 방문객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과 지붕, 기둥 등을 현대화했습니다. 어떻게들 아시는지 손님분들도 더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손님분들도 새로 바뀐 공간이 되게 좋다고도 하시고 깔끔해졌다고도 하시고 드시기에 좀 더 편해지신 것 같아요. 지난해 1월 백 대표와 협력해 새롭게 문을 연 예산시장. 개장 이후 연간 370만 명이 방문했고 올해는 지난 6일 기준 29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 대표는 사과 등 예산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시장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 약 6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창업을 했으면은 이 정도로 화제도 되지도 않았고 이 정도로 손님분들이 많이 오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백종원 대표님께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메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손님분들도 더 많이 찾아주시고 더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 같아요. 오픈스페이스 세단장과 더불어 최근 백 대표가 출연한 흑백요리사가 28개국 넷플릭스 웹사이트에서 탑10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어 예산시장을 찾는 사람이 더 늘고 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 흑백요리사도 봐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애기랑 사람 없을 때 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예산군은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평균 만여 명이 방문하는 만큼 오는 11월 안으로 예산시장 인근에 약 18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